안녕하십니까. 오늘 컬로키움의 사회를 맡은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 총괄과장 송선아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의 전략국가론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실과 국회 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국가전략 컬로키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병주 의원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임영우 국회 도서관장님을 진행자로 모시고 컬로키움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는 홍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님이, 토론은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님과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공식 토론 이후에는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우 국회 도서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그 예, 실시간 그 좀 또 실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도서관장 임영우입니다. 먼저 오늘 그 컬로키움을 같이 주최해 주신 사성 장군 출신이시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병주 국회의원님, 오늘 이렇게 와주신 김홍걸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시는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님, 토론해 주실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님, 이승열 국회 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기관 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은 지난해 국가전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자 국가전략정보센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개관하고 올해에는 국가전략정보포탈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국회가 의정서비스도 잘하기 위해서 또 도서관 차원에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그 국회에서 국가전략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님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가전략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일련의 국가전략 컬로키움을 개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북한의 전략국가론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핵전략과 북한 스스로 가칭하는 전략국가로 행보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를 진단하고 북핵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북한의 전략군사론이라는 주제로 제2차 국가전략 컬로키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명호 국회도서관장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공동 주최하게 됐는데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기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이라고 하는 그런 탄두 모형을 또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미사일 형태들을 공개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사일 사실을 미사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사일 사령관을 했고 그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을 쭉 지켜봤을 때 최근에 미사일 북한의 개발 속도가 우리 예측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점점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을 비핵화한다든가 위협을 낮추려는 이러한 노력은 보여지지 않고 점점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기어가고 있지 않나 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사항인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북한을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적인 무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반적인 국가 전략이 뭔지,
무슨 의도로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거 말고도 이제 식량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이것을 풀 수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국가 전략 콜로키움은 북한에 관계된 콜로키움입니다. 콜로키움은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대화한다는 의미인데 명칭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실체는 하나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전문가 그룹 또 다른 기관 여러 기관이 서로 토의함으로써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모여서 말하고 대하는 콜로키움 자리가 아주 북한을 이해하면서 지금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이것을 해법을 찾는 그런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국회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책을 전시하고 와서 보기도 하지만은 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이런 장은 또 하나의 그 우리가 필요한 장이라고 보는데 우리 이명우 도서관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제가 참 도서관이 대단히 발전돼 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국방위원이면서도 운영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으신 이명호 국회 도서관장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예, 그 진행에 앞서 뭐 이미 그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너무 현재 그 토론에 제가 좀 모두 발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모두 발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그 북한 자체를 좀 정말 뜯어보는 그런 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그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콜로키움답게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북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홍민입니다. 이런 끝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명호 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같이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제가 이제 그 발표할 그 주제는 네, 주제는 북한의 전략국가론인데요. 전략국가론은 앞서 이제 잠시 관장님도 소개를 하시긴 했는데 그 북한이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표현하는 이 전략국가의 용어가 등장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법을 유익히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면서 이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됐고 또 이 단어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대외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전략적 배경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최근까지 전개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의 전략적인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 속에서 전략국가론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제기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좀 대안적 분석이 뭐가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모두의 여는 말씀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국가론이 등장한 시점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형 ICBM이죠. 를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후죠. 12월 22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포 위원장들 대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전략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전략국가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본토를 핵으로 실제 타격하고 위협할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전략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전략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사에서 전략국가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전략 국가를 통해서 뭐를 의도했는지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또 다층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용법을 변화시키면서 갔는지를 이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 굉장히 이 용어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북한 보도 매체를 통해서. 특히 이 보도 매체도 그냥 일반적인 기사가 아니라 김정은 연설, 그 다음에 사설이나 정론급 정도에서 아주 비중 있는 측면에서 이 용어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 용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2018년 4월 22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7기 3차 당 전원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핵무력 고도화하는 것 중단하겠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27일이 다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이 있는 날이죠. 요 기점으로 요 용어가 급격하게 갑자기 줄어들더니 거의 쓰지 않는 용어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쓰더라도 용법이 변화가 되는데 용법이 기존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였는데 그냥 단순히 전략적 지위가 높아진 국가를 의미하는 걸로 아주 평범한 용법으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용량이 굉장히 급격히 줄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사용되던 이 용어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등장하면서 갑자기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서서히 이 용어 사용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존에 그냥 평범하게 쓰던 용법을 다시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의미로 다시 확장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 연말에 12월 28일 됐네. 이때 당 전원회의 8기 6차 전원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북한이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우리 국가가 전략적 지위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략국가라는 용어와 전략적 지위라는 용어는 거의 비슷하게 등장을 해서 유사한 용법을 사용되어 왔는데 한층 강화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전략국가로는 사용량 많지 않지만 굉장히 비중 있는 전략적 용어로 이걸 계속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체계적인 의미화, 의미 부여를 북한의 학술서적이죠. 학술서적 같은 데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용법이 왜 변화됐을까? 그리고 이 전략국가라는 말을 어떤 의도와 배경 속에서 사용해왔는가를 들여다보면서 북한이 의도하는 소위 핵무기 고도화가 어떤 목표와 어떤 국가 전략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지를 다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한 해 동안 좀 1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자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PPT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정세하고 북한의 전략적 기조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보기엔 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지난해 이제 12월 연말에 그 당 중앙이 이제 8기 6차 전원의 결과를 조금 약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한 모두의 발언들이 나왔죠. 특히 이제 핵심적인 것이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핵심 메시지였고 오히려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생략된 상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론을 얘기하자면 대미 장기전 체제로 계속 가겠다. 이 대미 장기전 체제라는 것은 2019년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바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4월에 시정연설, 그 최규민의 시정연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무려 36년 만에 시정연설, 최규민의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 미국에 대한 것은 이제 장기전을 띌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장기전의 모두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 돌파전 뭐 이런 용어도 같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과의 협상 구도 내지는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장기전 체제에 입각해서 이제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체제라고 얘기를 용어로 붙인 이유는 그렇다면 장기전을 가지고 이제 미국과 어쨌든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대내외 조건을 대내외 조건이 굉장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장기전에 맞게 장기전에 맞는
대내적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소위 장기전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장기전 체제를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2020년 6월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폭파하기 전후로 이제 당중앙 군사회의원이 예비회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김 위원장이 담화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대적행동이란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대적행동을 사실상 이제 좀 더 확대시키고 가면서 지금 이제 대미, 대남 모두에 대해서 다 대적행동체계, 대적투쟁원칙을 관철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표명을 공개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결론은 대미 장기전체제, 대남 대적행동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은 더 이상 비핵화가 불가능한, 소위 이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미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미중 갈등이라든가 미러 대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정하게 한반도 긴장 조성, 이 부분들은 일종의 한국을 흔드는 것도 상당히 수단화시키겠다라는 부분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런 대미 장기전체와 대나 대적 행동 체계는 우리가 이것만 프레임화해서 딱 보게 되면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이면적인 배경과 전체 흐름을 보면은 왜 이런 대미 장기전체제 대적 행동 체계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선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대적 행동에 대한 것만 제가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6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는 이 대적 행동이라는 말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냐면은 대남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세적인 어떤 태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로 그냥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당중앙군사의 확대를 하는 과정에 그 이 당중앙군사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핵 전술핵을 작전하겠다라는 그 이쪽의 계획을 사실상 그 논의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 연동돼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전술핵을 실전화하는 것과 대적행동이라는 것을 연계시켜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대남에 대한 공세적 표현의 개념이었다면 전술핵을 실전화하는 개념과 대적행동을 연동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말에 이 대적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핵무기 대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걸 확장을 시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행동을 상당부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시킨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한미가 상당히 강화된 확장억제력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상당히 부분 지금 촘촘하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력 증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응해서 북한도 어쨌든 강대강 자신들도 거기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대 심미전 차원에서 보여주는 의미도 이 대적행동체계 또는 대적투쟁원칙이라는 용어 속에 상당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4대 목표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무기체계 자체만 보면 3대 목표인데 제가 이제 핵 독트린도 이제 하나의 그 4대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그 간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독트린 자체, 핵 교리를 밝히는 것 자체, 선언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도 억제의 하나 수단으로 이제 북한이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전 사용이 가능한 어떤 전쟁 수행 핵 능력,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 그걸 언수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억제 수단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체연료 ICBM 개발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12월 연말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추진체 실험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술핵 투발 수단을 다종화하겠다, 핵탄두 보유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군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아시피 군 정찰위성 발사 부분은 한국이 2024년에 걸쳐서 초소형 정찰위성, 그다음에 다수의 이제 군 정찰위성을 개발해서 발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기에 맞대응을 해서 나름대로 군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삼고 아마 4월에 첫 아마 본격 시험 이후에 다수의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제 그 북한의 움직임은 그럼 전체적인 큰 판에서는 어떤 흐름 안에서 이렇게 북한이 움직이고 있느냐. 우선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군사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사력 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아시아 전방에 걸쳐서 개념화하는 데 지금 구체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태세도 강화하고 있고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을 이제 포위 압박하기 위해서 괌, 호주, 남태평양 등의 전력을 분산하고 다층적으로 좀 배치하는 움직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영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이 양자 또는 여타의 다자 안보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을 지지하는 미국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요. 미일 정상회담 또 다 아시다시피 한일, 한미 그다음에 G7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그 지금 회담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수준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본격화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다층적인 전략대화, 그다음에 연합훈련, 정보협력을 통해서 한미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이 뭐 이 한반도 차원에서 확자 억제력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아시아 전반에 걸친 그 합동작전 수행 능력, 그다음에 군사태세 강화 움직임 속에서 사실상 확장 조직이 있는 것이고 북한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온건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미국은 어쨌든 동북아죠. 동북아에서의 안정 유지, 특히 이제 영내 전쟁 억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도 말로 또 행동으로는 상당히 호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을 일정 부분 특정 기간 내에 완료하고 그 완료하는 과정까지는 군사 충돌선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북한의 호전성만 딱 프레임화시키면 상당히 그 염려스러운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전체 흐름 속에서 본다면은 북한도 군사적인 충돌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ICBM에 대한 정상각도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공학 발사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발사를 할 때마다 주변국의 우려를 주지 않는 선을 했다는 말을 꼭 명기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미 태평양 사령관이 요격 인터뷰 가지고 요격 발언을 잠깐 한 걸 가지고도 굉장히 예민하게 또 반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그 자신의 행동이 고도화도 일정 수준에서 군사적 충돌선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미 남북 간에는 어떤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냐면 응징적 티포텟의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티포텟이라는 것은 게임 이론에서 이제 발상이 된 것이고 국제관계에 우리가 안보 이론에 이걸 적용시킨다면은 신사적으로 대할 때 신사적으로 대응해주고 그 다음에 호전적이거나 아니면 적대적으로 대할 때는 적대적으로 대응해주는 방식이에요. 소위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방식인데 신사적인 구도가 어느 정도 논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북미 남북 간에는 서로 호혜적인 것에 대해서는 화답하지 않는, 그러니까 호혜적인 것도 제안하지 않고 호혜적인 것도 화답하지 않는 구도, 소위 서로 뭔가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응징적으로만 답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상호 비례적인 대응, 또 응징적인 티포텟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미 간의 상당 부분 적대적 의존관계가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미 남북 간에는 과거 전통적으로는 적대적 의존관계를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상 북미 간에도 이런 적대적 의존관계가 일정 부분 다른 성질, 다른 질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평가가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대북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 명분으로 대중국 포위 압박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부분, 또 한미일의 안보협력 발전을 상당 부분 그것을 명분화하는 부분, 이것이 동시적으로 좀 작동하고 있고 북한 역시도 한미일 확장 억제력 강화 명분으로 강화에 대한 명분으로 핵미사일을 실전화하고 그것을 하는 데 명분을 확보하는 부분, 또 북중로를 밀착하는 데 성공 명분화하는 부분, 이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적대적 의존성들이 서로 형성되어 있는 구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기조는 장기전 체제하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또 어쨌든 굉장히 보수화된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핵미사일 고도화를 우선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북중, 북러의 전략적 제휴, 전술적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이나 방역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방역체계 마련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 또 북중 북로 교육의 단계적인 정상화, 이게 사실상 굉장히 사업적인 부분이고요. 이후에 뭐 핵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핵실험이 임박설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사활전이 성과내기에 상당히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인 선전 사업을 강화해서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책 담론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뭐 사회주의 전면 발전을 얘기한 부분도 참고자료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존 사례와 우리가 유사성들을 좀 대비시켜 봐야 되고 특히 중국의 최근 이제 혁명 발전론에 대한 그 단계 수립 이것과도 상당히 유사 모방성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는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제창하고 있는데 북한도 최근에 이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이 당대회를 정상화하면서 당대회에서 내 지금 혁명 발전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5년 단위로 사실상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이제 7차, 8차, 이번에 8차를 하면서 사회 전면 발전론을 전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전면 발전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내 국가가 어떤 목표와 비전,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대미 장기전 체제, 핵미사일 고도화를 우선하는 체제 내에서는 내부적인 구체성, 혁명 발전의 구체성을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전면 발전이라는 그냥 캐치프레이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통치활동 부분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중에서 약간 그 공개활동 중에 주목해 볼 부분은 경제 부분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 전통적인 최고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현지지도 활동을 통해서 경제 현장 단위를 가가지고 직접 그 모범을 창출해내고 거기에 대한 과업을 지시하는 걸 통해서 그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전통적인 통치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경제 단위 현지지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바닥을 치다시피 갔고요. 이게 이제 물론 코로나의 여유도 있지만 묘하게 빨간선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각 총리의 현지 이후에는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내각에다가 거의 다 경제 부분 맡기다시피 하고 사실상 이제 경제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거리감을 상당히 두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 직군이 핵미사일 관련된 통계와 DVD를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지금 마련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관율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선별적 참관에 집중하겠다. 과거에는 핵미사일 관련된 실험과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 거의 대부분 90% 정도의 김정은 참관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에 대해서만 참관을 하고 대부분은 훈련 개념으로 사실상 그냥 상시화시키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반사회주의 또 비사회주의 관련된 투쟁을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 김주혜를 활용한 대화 공감, 결속을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올해 7월 27일이죠. 정권 수립 75주년도 있지만 전승절이 있습니다. 전승절 70주년이죠. 그래서 아마 이 전승절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히 역사적인 해라고 북한이 표현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아마 행사를 할 것으로 이미 예고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 전승절의 성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승절은 미국이 이긴 날입니다. 승전한 날이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 전승절은 굉장히 이 사회주의 국가에게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아마 올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전승절,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협력을 과시하는 1년의 고위급 내지는 정상급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고위급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전략적 제휴를 과시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해서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술핵탄두 투발수단을 다종화하는 부분 이미 다종화를 하고 있고 계속 그 다종화된 모습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플랫폼을 완성하는 부분들이 아마 올해 상당히 큰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고체형 ICBM 모델의 개발 통한 전략핵 플랫폼도 굉장히 가시화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SLBM 잠수함 발사 실험이나 실전화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을 보여주고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수차례 위성 발사를 통해서 플랫폼을 또 가시화하는 것도 이란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무인 정찰기 실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을 보여지는데요. 뭐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3축 체계 전술핵, 전략핵, 정찰위성
그러니까 북한식 삼축체계죠. 이것이 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 한 가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CBM이 전략적 효용성이 상당히 뭐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2013년에 국방과학기술 현대화 사업 4개년을 통해서 ICBM을 일단 만들어서 미국에게 보여주겠다. 이걸 통해서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게 2차 목표였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전략국가이라는 용어를 준비했던 거죠. ICBM을 발사하는 순간에 내가 전략국가로이라는 용어를 내놓겠다라는 기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ICBM만 개발한다면 미국이 태도가 변할 것이다. 본토를 칠 수 있는 무기에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ICBM 개발에 굉장히 매진을 했는데, 실제 다 아시다시피 ICBM이라는 건 실제 사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무기입니다. 이걸 쓰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다탄도화라든가 실제 전략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느냐의 부분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이것의 실제 사용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알래스카의 이제 GBI라고 지상 기반의 요격 시스템들, 탐지 시스템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요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와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하와이 북부 지역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쐈을 때는 요격 시스템이 가동되고, 그 하와이 남쪽을 경유해서 발사하더라도 요격 시스템이 조금 가동이 되고, 그렇다고 남미 쪽을 쏘기에는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남은 경로는 호주 상공을 넘겨서 남극해로 이제 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남극에는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북한의 남극 기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철수를 했지만, 이제 남극에는 가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측정이라는 건 관측을 하거나 떨어지는 걸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네 개의 지금 경로가 있는데, 이 모두가 사실상 정상각도로 쏴서 실험하기가 매우 어려운 다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실험, 정상각도 실험도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가 고려했을 때, 북한이 이 ICBM이 미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게임 체인저는 SLBM, SLCM, 극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이제 소위 이제 SLCM이라고 얘기 되는데요. 2018년에 푸틴이 그 안보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첨단 무기를 보여주고, 뭐, 플로리다를 타격하는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핵심은 SLCM입니다. 그 다음에 SLBM. 이게 이제 극동지방에 강하게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해 2018년 말에, 소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도 SLCM을 강력하게 태평양에 전진 배치하겠다. 다수 배치하겠다. 그리고 저강도 핵탄두를 여기에 탑재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위력적인 부분은 SLCM, SLBM과 같은 소위 생존성이 보장되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 상당히 주력하는 것이 더 혹시 대미 메시지로서는 강력하다. 그래서 최근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여러 차례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에도 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BM은 아직 그 의장된 형태의 그 잠수함 안에서 이게 발사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제 SLBM 개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탄소광이라든가 그 외장재를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러시아가 그 문제를 돌파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북러가 갖는 전략적 이해 차이에서 본다면은 그런 기술적 난제들을 러시아가 상당히 돌파시켜 줄 가능성, 그리고 충분히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SLBM이나 SLCM 쪽에 북한이 굉장히 주력하는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투발수단이 얼마나 다종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초기 2012년 집권 초만 해도 굉장히 발사 횟수도 적고 종류도 굉장히 단조로웠죠. 근데 이미 2022년 다 아시다시피 역대급을 발사를 하면서 굉장히 다종화된 전술, 전략 무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약간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중러의 군사협력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대응해서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거의 이제 이 포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정책 당국장도 거의 포착을 못해서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입니다. 9월, 10월에 걸쳐서 한미가 최초로 한미일의 합동 해상훈련을, 연합훈련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자 대장 그다음에 실제 요격 훈련까지 포함하는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에 북한이 7차례에 걸쳐서 전술의 탄두 고위 탑재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었죠. 10월 4일은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이 해상 훈련을 하고 끝마치고 그 로널드 레이건호가 소위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이 같이 이제 훈련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항공모함이 철수를 하시기 철수를 하면서 일본의 스가루 해구를 통과해서 자신의 모항인 요코스카 항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로를 택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10월 4일이죠. 화성 10형 중거리 미사일을 바로 이 로널드 레이건호 머리 위로 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1985년에 취역을 했는데요. 취역 이후에 자신의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항공모함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최초의 사례로 지금 꼽힐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자, 이걸 왜 요격하지 않았냐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또 일본은 이걸 탐지해놓고서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깜짝 놀라서 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훈련이 끝나서 이미 요코스카 공항으로 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회항을 했습니다. 회항을 해가지고 다시 스가루 해구를 통과해가지고 독도 인근으로 전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합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략자산이 전개됐을 때는 보통 직접적인 공격, 직접적인 도발 행위를 피해왔다는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는 가장 전략자산 중에서 그 수위가 높은 소위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머리를 이제 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전례가 없는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 과감함이 전술핵을 가졌기 때문에 과감해진 것이 1차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때 바로 어떤 상황이 한반도 내에서 전개가 되고 있었냐면 중러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끝마치고서 중국의 함대와 러시아의 함대가 일본 열도와 그 다음에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의 함대가 뒤엉켜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그 우리가 중대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북해함대와 그 다음에 이제 남해함대가 이 러시아와의 훈련을 위해서 대한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독도를 지나가지고 오우츠크해로 전개가 됐고 그 오우츠크해에서 그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만나가서 해상 훈련을 한 다음에 중국 함대는 대한해협을 그 독도를 지나서 다시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러시아의 함대는 일본 태평양 연안 쪽을 돌아서 요코스카를 지나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일과 북중러가 사실상 뒤엉켜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과감하게 7차례 전술핵 탄두 무의 훈련을 하고 거기에 특히 일본 열도 특히 이 로널드 레이건의 머리를 넘기는 발사를 했다라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지난해 이제 12월 26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뭐냐면 무인기 남아 사건입니다. 우리는 무인기에 뚫렸다 용산까지 내려왔다 뚫렸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언론이 다 거기에 집중을 했지만 이때 굉장히 흥미로운 한반도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었죠. 뭐냐면 21일부터 26일까지 중로가 제주도 서남방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자산도 동원이 됐고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예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미가 동일한 시점에 21일부터 29일까지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똑같은 시기에 제주도 서남방에서 정찰자산과 다양한 공중자산을 띄워가지고 중로가 하고 있는 훈련 현장을 위로 계속 상회를 하고 있었고 이때 뉴스에 잠깐 보도가 된 게 뭐냐면 그 미국의 정찰기에 그 중국의 전투기가 근접비행에서 위협을 했다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상황입니다. 이때 중러가 하는 훈련에 한미가 하는 훈련이 겹치면서 이두쪽으로 겹친 거죠. 그래서 중러가 하는 훈련을 위해서 정찰위성이 관측을 하고 하기 위한 여러 목표가 있었겠죠. 이쪽 측발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찰기 IC-135 같은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까지 가가지고 북한도 감시를 하고 중도도 감시하는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바로 이 훈련들이 중첩되는 이 시기에 26일날 무인기가 남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소위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중러가 훈련하는 시기와 이게 겹칠 경우에
굉장히 가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지금은 중러가 하고 있는 훈련과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분리된 어떤 영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간접적인 합동의 어떤 움직임이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향후에 북중러가 아주 간접적인 형태부터 또 직접적인 형태로 공동의 작전 개념을 갖고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모여서 안 하더라도 거의 그런 유사 작전 개념을 갖고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향후에 이제 이 중러가 다자 연합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란, 벨라루스 여러 자기들 가까운 국가들과 다자 연합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 많이 참여할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그 소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 확장 수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그 강해질수록 북중러도 역시 이런 방식의 전략적 제휴, 군사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이 지금 걸려 있는 무기 개발의 기술적 난제를 이런 전략적 제휴에서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를 말씀드린 제가 이제 이 표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미국과 한국군, 북한군, 러시아군, 중국군의 움직임을 그 시간대별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4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됐을 때 어떤 상황인가를 제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걸러내면 어떻게 굉장히 갑하게 위기가 상상하고 있고 응징적 태포 때 상호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 모두에서는 위기가 해소될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가 이제 소위 이제 제어될 그런 어떤 상황이 장치가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략국가론에서 짧게 시간이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제가 5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에 전략적 제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됐다라는 걸 표현하기 시작했고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전략국가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는 어쨌든 이제 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 이행 구조를 강조하고 신뢰 조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행보를 했고요. 그것이 결렬된 이후에는 2019년부터 다시 4월부터 다시 미사일 발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시기마다 북한이 어떻게 대미 태도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목표가 있었는지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죠. 바이든 정부가 1월에 출범하고 이후에 굉장히 다른 정부 때와 다르게 4개월 만에 2021년 4월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대북 정책을 완성했다. 매우 실용적이고 외교적이고 관여적인 방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했지 어떤 의지를 얘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자, 북한이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굉장히 정중한 외교적 어법으로 긴 메시지를 내놨는데 우리는 국가 존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평화와 안전에 대한 담보 문제, 자기 발전 이익에 대한 문제라면은 대화든 대결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대미 정책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도 완성됐다. 대화가 이런 의지를 하면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이 의제를 계속 얘기 안 하니까 두 달 동안 기다렸다가 답답했는지 북한이 먼저 의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이 답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8월부터 다시 북한이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쏘면서 다시 도발 행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상당 부분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관련돼서 어떤 접근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 의제를 좀 듣고 판단을 하고 접촉할 용의를 갖고 메시지 발신했는데 미국이 거의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토론 과정에 혹시 말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쭉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해왔고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은 어쨌든 2018년 이전부터 해서 그 어떤 구도에 의해서 북미 간에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 국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국가는 어쨌든 최초 의미는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적 핵위협을 가하는 것이고요. 전략국가의 이런 조어가 탄생한 배경에는 일단 2017년 16년이라는 그 시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으로도 사실 이제 전략자산, 뭐 전략무기 이런 말들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쓰였지만 사실 광범위하게 언론을 통해서 이게 쓰이진 않았습니다. 전략자산이라는 것도. 근데 2016년, 2017년부터 미국의 전략자산이 굉장히 많이 전개되면서 학술적으로 쓰던 전략자산 개념이라는 거, 이 내용들이 언론의 실제 그 용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용되면서 북한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이란 말을 곳곳에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전략군, 전략탄도로켓, 전략적 구도, 전략적 억제력, 뭐 전략 무력,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어떻든 이게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전략 무기에 대해서 나도 사용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자를 굉장히 빈번하게 쓰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개연성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략국가와 전략측진 용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핵능력을 특정, 핵능력이 특정 시점에 도약됐을 때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미국을 겨냥한 용어라는 겁니다. 대미 용어, 대남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달라진 국가 위상을 인정해달라는 인정 시위의 의미 상당히 갖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지도부에서 기획됐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사용의 전략적 의도는 굉장히 포괄적인 핵 독트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전략국가가 됐다는 것 속에서는 이 전략국가가 된 그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의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미 전략 차원에서 이게 나온 것이고, 또 동북아의 군비 경쟁에 대응해서 자신의 어떤 무기 개발, 억제 차원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등장 건수라든가 이런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용법 변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략국 간의 의미 체계는 북미의 대등함이 확보됐다라는 걸 과시하기에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핵을 보유한 북한, 미국과 핵을 보유하자는 북한이라는 구도가 상당히 그 불균형적이었고, 그것이 미국이 자신의 대화 상대로 적절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라고 봤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대등함을 확보한다는 것이 전략국가의 강조 속에 굉장히 1차원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대미 억제력을 확보했다.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나도 억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미 공존적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가 제가 이제 이 전략권의 의미책에 얘기한 것은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핵보유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평화 공존을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달라. 그리고 핵군축이나 핵군비 통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자. 라고 북미 공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관의 의미체계로 우리가 본다면은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 소위 말하는 나는 더 이상 비핵화하지 않겠다. 비핵화는 불가하다. 또 핵보유국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핵군축을 해라.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이 내용들은 대부분 지금의 요구는 바로 이 전략권의 의미체계와 연동이 닿아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발표를 좀 제가 너무 길게 시간 써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토론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또 답변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김병주 의원님께서 지금 의정이 급하게 가셔야 될 상황이 있다서 많이 기다리는데 짧게 말씀 듣고 토론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실장님 아주 내용이 너무 알찬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러한 현상들을 밑에 어떤 흐름이 일어나는 것인지 명쾌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략국가론, 또 전략적 가치, 또 북한의 의도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이거 몇 시간 강의를 들어도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이러한 것처럼 저는 안보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위협을 낮추는 것, 두 개 축인데 현재는 우리 군사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낮추느냐 높이느냐는 진보 보수 정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힘을 계속 키우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이런 노력이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계속 강대강으로 가게 되고 또 한반도가 더 위협하게 되겠죠.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우리가 큰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리고 또 동북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대단히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낮추면서도 지나치게 한미일 협력도 적절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중국을 이용해서 또 북한을 풀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심플한 것은 우리 힘으로 가면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키워가면서도 전략적인 어떤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제가 또 11시에 또 뭐 무슨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수영 국가안보조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영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명호 관장님하고 김병주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한 전문가라기보다는 국제안보 그 다음에 나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민 박사님의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크게 정리를 하면은 북한이 밖의 세상을 즉 대외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 행보가 뭐고 그게 이제 전략 국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고민이 무엇인가 이 크게 세 차원인데요. 저는 좀 더 판을 넓게 봐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우리 주변,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보면요. 크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난 싸움을 해요.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체제적 경쟁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중 전략 경쟁이다, 강대국 경쟁이다, 새로운 냉전이다, 진영 대립 구도다.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공통점은 중러가 기존 질서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좀 더 세계를 공정한 국제사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국제사회는 뭐냐면은 왜 꼭 자유주의적 민주 질서만 있어야지 되지? 왜 꼭 인권을 존중을 해야지 되지? 인권 존중 안 하면은 왜 다른 국가가 그 국가에 내정 간섭을 하지? 독재국가는 안 되나? 그러니까 비서구적 가치를 추구하면 안 되나? 이것이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하고 조금 더 틀린, 즉 비서구적 가치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질서가 제3세계 국가들, 비서구적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우리가 독재라든 민주주의 국가라든 강대국이 내정 간섭을 안 해. 지지를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국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고 공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정이라는 표현을. 꼭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아닌데 독재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이야? 근데 중러가 추구하는 국가들, 중러가 중심에서 만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질서가 이거예요. 그들이 표현하는 게 다극체제라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 간에 큰 충돌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민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미국은 자신의 우군을 막 만들어요. 우군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보면은 한미동맹, 한미일, 쿼드, 오커스, 나토, 유럽 국가들.
근데 중국은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 반면대하자 중앙아시아, 이란, 인도, 아프리카. 그래서 막 우군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 당연히 북한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거를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심이 된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해양 세력들. 중국이 중심이 된 국가들을 지정학적으로 보면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 아프리카로 연결됩니다. 이 긴 싸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과 관계없이 한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지금 온통 국제사회가 브레이크 없는 군비 경쟁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군비 통제를 한다,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국제정치에서 우리 주변에서 군비 통제를 하자, 협상을 하자 이 용어가 자취를 감췄어요. 자고 일어나면 뭐 북한이 뭘 쌌니, 뭐가 됐니,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화가 설 수 있는 공간 입지가 극도로 축소됐고 그다음 이것이 일반 대중들한테 아 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좀 약간 부담감이 된다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북한이 아까 홍민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하든 만에 하나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 사회 갈라졌어. 중러가 우리를 서포팅할 거야. 왜?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연대로 우군 확보 차원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좋든 싫든 나름대로 그러한 중러와 미국 간의 대결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편입된다 이런 얘기야. 물론 적극적으로 편입,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국가도 있겠지만 또 아닌 국가도 있지만 안 들어가려도 약간의 블랙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런 거를 북한은 이러한 대외적인 거를 대외 환경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이 그러니까 홍민 박사님이 이야기한 전략 국가론을 구축하겠다. 그 대외 환경이 북한의 이러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뒷받침하는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 토론문에 제시한 거는 우리가 이거는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같이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의 목적이 홍 박사님의 그 발표에는 전략 국가를 완성하고 구축해서 나름대로 첫째, 둘째, 세기로 홍민 박사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북미 간의 공존적 관계를 만들겠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 우리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상황에 따라서 핵군축 비핵화가 아니라 있는 한 그러니까 미래 핵은 어느 정도 양보하는 핵군축해서 그 다음에 북미 간의 공존적 관계를 만들겠다. 이것이 전략국가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변의 정세가 상당히 정세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정세가 새로운 판을 바꾸고자 하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불고 있는데 과연 기존처럼 북미 간의 공존적 관계가 가능할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퀘션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간의 협상과 타협이 된다도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 부분이 힘들다고 보여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보다는 지금 한반도나 북한, 동아시아 정세는 커다란 글로벌
질서 변화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판이 지금 대결되고 새로운 판을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나 북한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남북 간의 적대적 공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썼잖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긴장과 불안의 남북관계가 보다 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지 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긴장과 갈등의 국면이 좀 구조화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도 이제는 날카롭고 현명한 늑대가 되어야지 된다. 우리 이제 언론에서 뭐 우리는 뭐 고래 싸움의 새우 등이다 아니다 이제 좀 뭐 현명한 돌고래인데 저는 대한민국은 육상 동물이어야지 된다고 봐요. 바다가 아니라 육상 동물. 그다음 늑대. 제가 그래서 늑대의 그 습성을 좀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자라면은 늑대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은 늑대가 당연히 지지만 사자의 적은 늑대가 아니에요. 근데 늑대는 강하기 때문에 사자하고 싸우더라도 당연히 지지만 사자한테 상처를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자는 늑대하고 안 싸워요. 왜? 또 다른 사자한테 그 상처난 사자는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국면을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국면에 우리가 당연히 움츠려들고 한미동맹을 찾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이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우리가 날카로운 발톱을 키워야지 돼요. 늑대가 돼서. 늑대도 포효를 해요. 그 다음에 사자가 늑대를 안 건드려요. 왜? 또 다른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자가 늑대를 건드리면 늑대가 상당한 상처를 생사가 불투명 정도는 되겠지만 사자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거. 그러면 또 다른 건장한 사자한테 상처받은 사자가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구도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브레이크 없는 군비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큰 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냥 바로 이승열 복조조수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승열 조사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홍민 박사가 전략국가론에 기반한 대내외 환경을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윤세영 박사님이 국제적 시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사실 헌법에 기초해서 국가 이익과 국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란 뭐냐면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게 국가 이익이고요. 국가 목표라는 것은 그러한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반 노력, 그 다음에 자원을 집중해 나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 가겠다,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지향점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그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자원과 수도를 동원하는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북한에 대한 이제 전략국가로는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국가, 그러니까 핵 전략국가를 이제 최종 국가 전략으로 놓고 북한은 도대체 어떤 국가 이익과 국가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 2022년 12월에 북한이 6차 전원회의 때 사실 이와 관련한 이제 거의 모든 그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 그 총비서가 이 개막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 그 다음에 이런 목표 그 개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원회의 개최 목표를 국가 사업 발전의 방향을 명확할 거다라고 해서 국가 목표를 제시할 거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북한의 네 가지 국가 이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에 기반한 경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업 부분의 그 생산력 증대. 세 번째는 코로나19 방역. 네 번째는 대남, 대미를 향한 강대강 정면 승부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핵 국방력 강화를 이제 그 국가 이익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국가 이익 중에 북한이 국가 목표로 설정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김 총비서의 이제 대외 인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022년을 그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설명할 때 국가 존망을 가늠하는 중대한 해였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그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치, 동북아 정세 환경을 신냉전 체제로 규정을 하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삼각 공조 체제를 갖는 것을 아시아판 나토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 네 가지 국가 이익 중에 마지막 그 핵 자위적 핵 국방력 강화를 기반으로 국익 제고 국권 수호 국익 사소 이 세 가지 국가 목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가 전략이란 뭐냐면 이 세 가지 국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 강화, 즉 자위적 핵 국방력 강화에 바탕을 둔 그런 전략, 그것을 국가 전략으로 이제 건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홍민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워낙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테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향후 전개 방향은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은 핵 전략국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핵을 그 이제 한 그 국가의 어떤 국가 전략을 앞으로 계속 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연 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북한의 이러한 핵 국가 전략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지금 그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 핵국가 전략을 추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핵국가 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대미, 대남, 전술핵, 그 다음에 전략핵, 그 다음에 뭐 정찰위성, 핵실험 다양한 이제 군사 도발을 하는데 북한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통해서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대북 적대 시정책, 제재 이런 것들을 풀어서 미국과 전략국가 대 전략국가 핵군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정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이러한 핵도발 시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략국가, 즉 그 북한이 말하는 핵전략국가의 개념은 핵에만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국가의 전략이라는 것은 핵에만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네 가지 목표를 걸었잖아요. 하나는 경제, 하나는 식량, 하나는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고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최근에 그 우리 홍민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관련해서 핵 경제와 관련한 현지 지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는 하지만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사실 북한이 별로 없습니다. 국제 제재 하에서 수출 수입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를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 유일하게 지금 식량 생산이 이제 중요한 목표인데, 식량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며칠 전에 7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식량만을 놓고 이제 전원회의를 했죠.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알곡 생산 증산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사실 북한이 알곡 생산에 실패한 건 뭐냐면은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 때문에 이게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떨까요? 김정은이 뜻대로 증량 생산이 잘 돼서, 이렇게 잘 되면 뭐 김정은의 부상하고 맞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북한. 그러니까 이 전략국가라는 어떤 북한의 어젠다가 지금은 모든 것들이 핵에 맞춰져 있는데,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거고, 그러나 북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핵 도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북한 체제의 내부력을 보면 경제와 농사,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동시에 보면 과연 북한이 이 도발, 이 현재의 전략국가로, 핵 전략국가로의 어떤 그 도전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북한이 만일 아까 우리 그 두 분이 설명하신 대로 중국하고 러시아의 어떤 국제정치 변화 속에서 북한이 거기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북중과 협력한다면 한반도에는 상당한 큰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게임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대한 위기가 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알겠지만 러시아가 그 많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래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핵을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도 사실 알고 있는 게임의 룰이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핵 전략 국가의 어떤 도전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체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국가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 당연히 두 분하고 생각이 같은데, 확장 억제 전략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고요. 북한이 어떠한 도발에도 그 저는 상당한 이제 그 영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에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어설프게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대외적인 어떤 환경과 대내적인 환경을 이제 잘 보고, 북한의 대내적인 상황이 현재의 대외적인 어떤 북한의 그 환경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동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북한의 전략국가론을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뭐 시간이 정말 그 더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두 분의 어떤 토론 말씀 듣고 그냥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뭐 질문 또 그다음에 의견과 함께 질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홍민 실장님이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말씀하시듯 플로어에서 한두 분 얘기하시죠.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도 소관의 평무라고 합니다. 홍민 실장님께 듣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최근 국회 위협 국가 대응에서 한국에서도 핵개발이라든가 핵무기를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특히 미국 입장이라든가 한국 정부의 입장, 또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실제 이제 실현될 수 있느냐의 현실성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외교 안보적으로 감수해야 될 리스크의 측면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거의 지금 상태에서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예, 일단 핵을 배치하거나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국의 일종의 협력 동의가 있어야 되는 구조죠. 근데 과연 이제 그것을 미국이 용인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나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걸리는데, 우선 비확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해 왔던 국제적인 핵질서가 가장 핵심은 비확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국을 허용한다, 뭐 기존에 이제 오커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핵잠수함을 이제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는 부분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한국에 실제 이거 배치하거나 이제 보유하게끔 한다? 그거는 완전히 비확산 기법 자체를 미국 자신이 그걸 어기는 이제 꼴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양한 국가들이 또 요구하거나 그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국제적인 핵규범 핵질서가 상당히 무너지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동북아 전 세계적인 핵군비 경쟁이 그것 때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만 미사일 많이 발사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보는 그래프하고, 그것만 보면 미국 북한이 혼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미사일 발사를 총량적으로 탄도미사일만 순항미사일 다 빼고 탄도미사일만 보면은 북한하고 쏜 궤적이 똑같아요. 그래프가 똑같이 나와요. 그 말은 북한도 많이 쏘지만 거의 비슷하게 그 전 세계적으로 탄도미사일 실험과 발사가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그렇게 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핵까지도 비확산의 틀을 미국 자신이 깬다. 그렇게 올 경우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서 정책적으로도 어렵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걸 허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제 정권, 그러니까 미국 어느 정권이 되는데 그 정권의 존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자체가 아예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재개정되거나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핵을 보유할 만큼의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의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보유 상태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이제 재정적인 것이 투여가 돼야 되고, 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이제 체계가 필요한데, 단시간 내 그것들을 갖추기 위한 비용 부담과 여러 가지를 어떻게 국민이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또 리스크의 측면도 있는데, 그 리스크라는 거는 그러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더 안전해지느냐의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오히려 이제 미국 북한과의 소위 핵을 중심으로 한 안보 딜레마가 더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더 핵을 더 증강하겠다는 논리로 이제 더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비핵화를 계속 원칙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북한에게 그 비핵화 원칙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희들도 가졌고 나들도 가졌는데 뭘 우리 보고 비핵화라는 얘기가 뭐 당연히 나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한다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핵을 보유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이 핵을 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우리 한국 내에 뭐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유하는 부분도 있고 공유 체계를 받는 부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리스크를 상당 부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주변국의 핵 전략이 다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에 또는 배치하는 순간에 주변국들이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대상화시키느냐도 완전히 달라지는 구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과 여러 가지 부분을 한다면 저는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 한국 지금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런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입장에 맞춰서 최근에 일단 입장을 어느 정도 표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더 명징하게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긴 보거든요. 그런데 다소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뭐 어제 그제까지도 계속 이제 유사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확장 억제를 제고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어떤 확장 억제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어느 국가한테 제공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사실상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이제 팀스플릿 훈련으로 얘기됐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전시증원 훈련, 그 다음에 뭐 키리조브, 폴리글 뭐 이런 방식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왔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과거 규모는 20만 명 정도가 동원됐어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고, 가장 역대급의 그 규모들을 항상 한미연합훈련이 그걸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런 훈련이 갖는 규모만으로도 확장 억제력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지금 전략자산 전개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걸프전 치를 때, 그 미국이 한국만 그것도 중급 정도 내는 거 두 대 가지고 전쟁 치렀거든요. 근데 한반도에는 그 이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핵잠수함, 항공모함도 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이 세 대가 동해상에 전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시 상태가 아닌데도 전개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찰자산이 끊임없이 지금 우리 내부에 배치되어 있고, 또 주일 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정찰자산들이 끊임없이 굉장히 정밀하게 정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도의 확정 억제력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억제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래서 필요성은 사실상 굉장히 낮다고 좀 보는 거죠. 예. 일단 거기까지 답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따 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넘기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분 정도 더. 예, 국회 도서관 현우입니다. 상당히 고급 정보를 작년에 10월 4일 그리고 12월에 그런 긴장 상태에서 저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애들을 자녀를 군대 보낸 이제 어머니의 심장에서 올해 정권 수립 75주년 그 역사적인 한 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이제 일이 있을 거라는 것들에서 이제 그 뭐 이벤트라든가 외교적인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교전 상태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되는 게 이제 군사적인 어떤 도발까지도 예상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이제 고민이 듭니다. 먼저 하시고요. 공공안전 주관실장 있는데요. 황선생님께 국민정보실장님께요. 아까 앞서서 이제 한반도 그 전술핵 배치나 핵무력을 우리가 강화한 핵무력을 우리가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확장 억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각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려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장 억제의 어떤 단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북한이 미국의 워싱턴이나 파리에 핵을 겨냥했을 때 우리에게 확장 억제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우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확장 억제를 하면서도 그런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을 만한 것이 다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수영 토론자님께는 궁금한 점은, 아까 그 늑대의 비유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늑대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모아서 그 홍민식장님부터 자연스럽게 톤 하신 분까지 해서 마이크를 넘기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 이제 그 군사적 도발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전체적인 그 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북한도 전략무기 개발과 훈련은 어느 정도 미국에게 대미 미스지에서 과시는 하지만, 군사적인 충돌선을 넘는 것은 상당 부분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사실상 말과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격을 우려해서 나름대로 정상각도 발사를 좀 피한다든가, 또 실제 보도 과정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부식시키려고 어떻든 간에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그 사거리에 해당, 비행거리에 해당되는 다른 방향을 통해서 쏜다라든가, 또 훈련 개념을 통해서 작전화대 매뉴얼을 형식으로 움직인다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주 충돌을 의도적으로 기획한다 그러면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 부분 상황을 신중하게 좀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략적인 의도나 무기 체계를 좀 더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군사적 충돌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
응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다 공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기간에 실제 미사일을 쐈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NLL 선을 넘어서 이제 탄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사격 부분도 그것이 오버화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이제 쐈을 때 그게 휘어서 날랐더니 이건 약간 이제 기술적인 착오나 문제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을 넘겼다기보다는 살짝 그 발사했는데 이제 그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든 간에 넘어오는 순간에 이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상호 비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사일을 쐈는데 공중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또 그게 오발을 계속 발생을 했어요. 세 번째 발사가 드디어 거기 북한의 상응하는 반대편의 북한 쪽에 이제 나타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 대응 논리가 계속 가다 보면은 위기가 그냥 순식간에 이제 현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남북 간의 차원이 아니라 한미가 훈련하고 있을 때 또 북러가 훈련하고 있을 때 이거가 다 오버랩된 상황이다. 근데 거기서 뭔가 실수가 발생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오인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급격하게 그거를 제어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과거처럼 이제 일정 부분 대화가 소통 창구가 있으면은 그것을 일정 부분 서로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도적인 기획보다는 비의도했지만 어쨌든 뭔가 상황이 그렇게 오인돼서 급격하게 위기로 확전될 가능성 이건 굉장히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확장억제의 단점 이 부분들 확장억제에 대한 개념은 이후에 아마 이수영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확장억제는 그냥 수단적 의미거든요. 이게 어떤 목표가 되거나 이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확장억제라는 건 의존적인 거거든요. 어떤 기본 바탕이 상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을 통해서 핵우산을 제공받고 그 다음에 거기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담보로 해서 정치적인 담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보를 갖다가 굳건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죠. 그 국가의 국가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장억제에 기반이 됐던 동맹관계라든가 정치적 신뢰 깨질 수도 있고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위에 따라서 그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는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고 수단화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목표는 상대 국가들과 적대적인 것들을 해소해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공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서 그냥 내가 확장억제에 잔뜩 근육질의 확장억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국가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수단적인 거죠. 내가 어떤 상대 적대하는 국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응책의 수단인 거지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억제를 너무 지나치게 이제 뭔가 하나의 목표처럼 간주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확장억제를 다 강화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외교적인 안보적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일종의 그런 방식의 목표와 수단이 완전히 전도되는 방식의 이제 발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정책가들에게도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확장억제는 강화를 하는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대하거나 이것이 완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과연 확장억제를 제공해서 신뢰성을 충분히 줄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완전히 그 신뢰성 하나를 의존해서 모든 것을 안보를 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측면도 실제 그것을 매뉴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갖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라고 보는 거죠. 모든 것은 외교고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최대한 적대하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외교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지 그 과정에서 이제 확장억제를 쥐고 그거 외교를 하느냐 안 쥐고 외교를 하느냐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이지 공중으로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가장 돈 안 들면서도 언제든 다시 회수 가능한 거. 그게 뭘까 이제 관계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북미가 관계 개선을 초보적인 형태든 어떤 형태든 관계 개선을 할 때 북한도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거든요.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는 논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사실상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고 그 실제 북미가 비핵화 회담을 할 때 주로 내놨던 거는
군사적 위협받는 것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 또 정치적인 관계 개선을 해서 내가 정당한 그 국제사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정상화시켜달라라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오명을 씌워주는 거. 인권 문제부터 온갖 오명을 다 씌워가지고 나를 완전히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달라. 이게 자기 적대행위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안전보장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 안전보장, 안전을 좀 확보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계속 공존해야 되는 그 위협에서 최대한 좀 안전해지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전해질 수 있냐가 목표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서로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외교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그 과정의 첫 걸음이 뭐냐면 그럼 갑자기 한미 확장 억제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한미학교를 중단한다? 하기 어렵죠. 근데 그걸 내줄 수 없는 걸 갖다가 협상으로 올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너와 나는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라는 거를 표현해 줌으로써 외교적으로 그런 표현해 줌으로써 그것이 상대에게 안전보장 효과를 발휘해 준다면은 가장 편한 방법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거기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외교적인 그 관계의 그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원해왔던 거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입니다. 그 관계 개선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고 그 관계 개선이 곧 자기를 적대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주고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를 맺을 때 그게 꼭 자기 안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확장 억제를 강화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뒤따라서 외교적인 관계를 어떻게 모색해내고 그 대화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지 갈구하고 있다고 봐요. 북한이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다고 보고 북한이 낸 책에 여러 문구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 그 냉전 시기에도 동유럽 국가, 사회주의 국가하고도 그렇게 국교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하고는 70년 역사 넘게 관계 개선 안 하냐, 국교 수립을 안 하냐 이 얘기를 굉장히 서글프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그런 좀 관계 개선을 하는 거는 돈 안 들이면서도 언제든지 가역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치는 거 없이 북한이 미국이 충분히 북한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확장 억제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그렇겠습니다. 예. 한반도 늑대론 찬성해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 늑대가 되어야 된다. 날카롭고 현명한 적극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드골이 이야기한 저는 이 논리의 두 가지 반대인데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핵은 다른 걸 못 막는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골이 이야기야.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과연 워싱턴이나 뉴욕이 불바다가 될 수 있나? 안 할 거야. 왜 이거를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이게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왜 당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왜 드골의 논리를 찬성을 안 했죠? 드골처럼 따라가서 다 핵 보유국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군비 강화론자가 던지는 이겁니다. 마치 18세기, 19세기 국가 형성기에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해라. 과연 이게 21세기에도 명언이라고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화주의 입장이나 다른 쪽에서 보면은 그건 엄청난 끝없는 군비 경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 홍민 박사님이 이야기한 듯이 관계를 외교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을 갖자는 게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 핵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측면으로도 충분히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핵 대 핵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 논리입니다. 단순.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은 전반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인적, 친척, 사랑관계가 엄청나게 엮여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겁박해서 한국에서 미국과 손 떼어라? 이거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디커플링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늑대가 되기 위해서는 날카롭고 현명한 늑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의 G20
주인의식, 한반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우리가 보다 더 자주의식을 강화해야지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건 팩트니까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방을 책임진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에서 중요한 전략자산이에요. 대신 대한민국 안보의 모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보의 책임은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럴 체구가 그럴 역량이 됐어요, 대한민국.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의식 간에는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실은 전작권 환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강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이걸 바탕으로 동맹을 활용하고 그래야지 뭐 하면 어려울 때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어려울 때 야 동맹아 너 어디 있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좀 자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안보의식 강화, 그 안보 정체성을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세계 10위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더 구체적으로 안보 정체성을 새롭게 리셋할 필요가 있고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일까. 그래야 날카롭고 현명한 늑대론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새우, 돌고래,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동맹의존, 편승, 좀 우리가 어디에 가담하더라도 편승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이렇게 돼야지 된다. 그래서 안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입장도 과거에 편승한다, 나 올라탄다 이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거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분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는 새로운 안보 정체성이 새롭게 세팅돼야지 되고 그것이 저는 그 한반도 늑대론의 첫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멘트로 그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환경을 좀 현실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미중의 패권 전쟁은 다 현실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국가론도 결국은 현실적 선택입니다. 북한이 생존을 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핵을 선택한 거고 그걸 가지고 대남 대미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냉정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국가 안보를 그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런 선택에서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국가적 재난도 초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저희가 있는 국회에 거쳐서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그 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대단한 그 현실성을 발휘해야 되고 이 현실적인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오늘 저 제 말씀을 가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결코 장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갔고 더 많은 시간에 논의와 토론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지금 뭐 홍미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전략 국가론을 그 전체적인 틀을 듣고 두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역시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다시금 되새겨봤고 아울러서 오늘 얘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국가 또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나라를 그 좀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이런 안보 환경 그리고 또 국제질서 그리고 북한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공존을 그 좀 마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살펴보는 자체가 또 우리가 북한 문제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다양한 솔루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국회 도서관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또 그 우리 국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국가전략 콜로키움 2차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아마 온라인상에도 많은 분이 계신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종합적인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 통찰력과 앞으로의 우리 과제들을 해나가는 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김병준 의원실과 국회도서관이 공동 주최한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